네, 궁아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드디어 김궁이 시즌 10 그랜드 마스터를 달성을 했습니다. 짝짝짝짝. 챌린저까지 달려볼 생각이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시즌 10 랭크 화이팅입니다. 레오나가 다행히도 이제 인베에 오는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별일 없을. 왜죠? 이건 왜 손해를 봤죠? 납득이 가지 않지만. 라인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아트록스고요. 착취의 소나기 룬을 사용을 했고 방어력은 1개 들고 왔습니다. 아트록스가 길을 쓰고 라인을 미네요. 그냥 뭐 라인 밀려주죠 뭐. 최대한 딜견 안 당하고 그냥 라인 밀려주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라인을 고정을 해두고 좀 안정적으로 파밍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 대검은 왜 캐긴 거예요? 내 망치는 아주 그냥 개짧은데, 까비. 요즘 아트록스 좋기도 하고,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트록, 오, 우리 바텀. 그럼 그렇지. 우리 바텀이 이기면 버그예요. 그 족버그고, 우리 바텀이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바텀이 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또 뭐예요? 선 넘네? 이거 죽일만한 것 같아요. 전멸로 쫓아가서 마무리까지 지렸다. 살아가기만 하면 진짜 좋긴 한데 죽일 듯이 쫓아오네. 이거 비스킷이 있거든요? 지금! 와 근데 이 아트록스가 노련했던 게 제가 비스킷을 먹을 걸 알고 뒷무빙을 안 하고 좀 계속 쫓아오는 게 인상적이네요. 뭐 상대 정글만 탑갱 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 정글이 탑잘 풀어주는 건 버그니까 그것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라인전 하면 되겠습니다. 저처럼요. 라인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렇게까지 딜교환을 한다고? 쌍버프를 믿는 건가? 이거 선 넘었죠? 미니언 이렇게 했는데 아하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반응을 잘한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넘어가네? 미니언 믿고 싸워봅시다. 아, 이거 일을 조금만 늦게 쓸 걸, 일을 조금만 늦게 쓸 걸, 가비. 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솔킬 따인 게 아니라 저는 갱 와서 죽은 거니까 괜찮아요. 탈리아가 탑을 두 번이나 오고 바텀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정글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에 바텀까지 득점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아트록스가 정복자 풀스택에 궁까지 켰으니까 날려주는 건좀 예의인 것 같고 저게 꺼지면은 그때 또 들변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형은 자꾸 선을 넘으라 그래. 응? 죽고 싶나 봐. 아니 아 W 쓰면 더 쫓아가 볼 걸, 까비. 그래도 잡은 것 같아요. 미니언을 타면서 W 탁 통? 요런 느낌. 부위가 왔지만 이거 침착하게 쉴드 받으면서 스킬샷 피하면 해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벽 바드 그렇죠. 바텀에서 득점을 해서 바드가 또 탑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탑을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우리 팀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탑입니다. 이렇게 벽공을 해가지고 올라프와 함께 연계하면 올라프는 어디 갔어요? 까비 올라프님 도끼 한 번만 던져줄 수가 없었을까? 전령을 바쁘게 갔네요. 전령 도와줘야죠. 어쩌겠어요? 네, 레오나님이 진짜 뭐하는 뭐하지라고 하시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시나 봐요. 이 형은 방금 전령이 먹혔는데도 저한테 딜교환을 하는 진짜 용기 있는 남자. 이게 탑인가? 이즈리얼! 나이스! 이렇게 소확행 챙겨주시고요. 또 힘내가지고 참 라인전 해봅시다. 바텀이 킬 내는 거 봤으니까 또 힘을 내줘야죠. 이 형은 갱은 그렇게 바꿔도 아주 그냥 내가 혼쭐을 내줄 수가 있어요. 선을 잡고 넘기 때문에 딜견 확실하게 넣어주고 벽강 나오면 잡았죠? 여기서 아 전멸이 있네요. 이거 전멸이 있었네요.
조금만 아쉬웠던 게 제가 좀 쫄프를 쓴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하도 다른 형들이 괴롭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쫓아가는 척을 하다가 우리 바텀 또 죽었네? 지금 가가지고 죽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EQ 평타한 다음에 잘짝 빼가지고 궁극기로 마무리. 너무 깔끔하다, 그지? 이 올라프가 우리 탑에 드디어 첫 번째 갱... 진짜 날카로운 갱킹이었어요, 올라프님. 까비. 자, 그래도 저는 팀이 나를 안 도와줬지만 나는 굳건하게 라인전 해내고 있어요. 이게 탑의 자세죠. 이거는 벽각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집만 보내도 달달하게 채굴할 수 있겠네요. 미드에서도 힘내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요즘 정글러를 백정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뽀삐 유저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탑은 상대방 갱킹을 다 받아내야 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올라프가 탑을 왜 왔을까요? 네, 드디어 탑을 온 게 포탑골드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왔어요. 제 혼자 먹는 건데, 예, 뭐 아무튼 아까 그 얘기를 이어가자면 탑은 백핑으로 통제하면 절대 죽어주면 안 되고 갱킹은 다 흘려줘야 되는 대신에 라인전 주도권은 잡고 자기들이 부르면은 먼저 달려가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알고 있어요. 이지영 화이팅. 살았습니다. 이지영 화이팅! 가비 정말 아쉽네요. 기분이 나빴구나. 화이팅! 이런 오브젝트 싸움에서는 제어와드를 통해서 미리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 뒤를 잡고 언제든지 이니시에이팅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혼자니까 잠깐만 기다려줬다가 팀이 호응할 위치가 됐을 때 이때 벽궁을 넣어가지고 상대방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추가 득점은 힘들겠고 여기 자기 싫어 이거 나 어우 죽을 뻔했어요. 바드 오케이 먼저 가서 기다리기. 가비 이거 넘어오면 내 거였는데 좀 아쉽네요. 이 형은 근데 왜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우리 아트록스요? 나도 용감했다. 우리 팀 벽에 갇혀서 날 도와주지 못했지 뭐야. 안 죽을 수 있나요? 화이팅. 자, 여기까지. 나이스. 자, 이제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사이드 달달하게 먹어주고 하나 더. 이거는 애니비아 지켜줘야죠. 우리 에이스 애니비아 얼음 불사조알 지켜줘야죠.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이제 그만 쏘세요. 그만 쏘세요. 너무 아파요. 그만 쏘세요. 제가 정말 잘 온 것 같은데 역시 딜러 게임? 이거 죽여놔 그냥. 탱커는 아무리 잘해도 딜러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좀 서럽죠? 뭐 아무튼 나이스. 게임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바론, 원래 바론 치는 건데 이거 이제 먹을만 하죠? 저는 여기서 포지션 지키다가 3명을 이대로 날려주고 가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하, 이거 스바 싸움은 절대 안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안정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다 죽여놓고 먹자.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까비 이러면 먹을만 하죠. 바론 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론 치는 것보다는 딜이 충분하니까 할리아 견제해줍시다. 우리 정글러가 스마트 싸움을 절대 싫어하는 거 같으니까 절대 안 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할리아 벽궁하면서 이거 이제 험한 일은 원래 탑이었고 뭐 저 혼자 죽으면 뭐 다행이죠. 뭐 우리 지리를 킬도 먹었고. 나이스. 우리 팀 4명이 탑을 밀고 있으니까 저는 미드를 밀면서 사이드에서 인식을 보는 거예요. 타워 거의 다 깨져갈 즈음에 바드 벽궁은 못했지만 타워 밀면서 우리 팀 이제 밀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아트록스부터 볼 수가 있나? 우리 팀 딜각 잡아주고 궁극기로 한 2명 날려주면은 딜하기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 저 벽에다가 벽궁할 거야, 까비? 바드라도 전멸. 이러면 우리 팀 이제 바드 마무리 됐고요. 게임 끝낸다는 마인드. 터렛 치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분 내는 건 좋은데,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이거 터렛 치면 안 되나? 이제 게임 그만하고 싶거든요? 터렛 쳐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이재영? 이재영 바쁜가? 이재영, 혹시 터렛에도 포킹이 가능한가? 터렛을 칠 수가 있을까? 안 됐나 보네. 이거 우리라도 끝내죠?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요. 이번 시즌은 별 이상한 애들이 탑에 올라오고 사기 캐릭터들도 넘쳐나고 서러운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공둥이 여러분들 랭크 화이팅이고요. 팀은 좋아져라 얍. 감사합니다.